제가 이제 소논을 사용하여 선별 진료소나 중환자실에서 빠르게 폐를 검사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검사할 때는 12구역 검사법을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양쪽의 폐는 후방 겨드랑이 선과 전방 겨드랑이 선으로 세 개의 영역으로 나뉩니다. 전방, 측방 및 후방이죠. Bedside Lung Ultrasound in Emergency 검사법에 따르면 파란색 점들에 따라서 상부와 하부 필드로 더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총 12개의 구역으로 분류되는 것이죠. 초음파 검사는 트랜스듀서 마킹이 환자의 머리 방향을 가리키도록 프로브를 흉벽의 세로 방향으로 두고 늑골 사이에 수직으로 놓아서 검사를 합니다. 그런 다음 프로브를 위아래 좌우로 움직이면서 폐의 모든 영역을 확인해 줍니다. 프로브를 수직으로 두어야 깨끗하고 명확한 흉막성과 폐렴의 진단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폐 검사는 초음파의 물리적 특징인 아티팩트를 주로 보기 때문에 영상의 이미징 필터는 최대한 끄는 것이 진단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정상 폐와 감염된 폐 사이의 초음파 이미지를 비교하면 감염의 명백한 징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정상 폐의 경우에는 흉막선이라고 하는 명확한 밝은 선을 볼 수 있으며 그 아래에는 A라인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A라인은 초음파가 흉막선에 반사되어 보여지는 리버버레이션 아티팩트로 정상 폐임을 시사하는 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상 폐에서 흉막의 움직임인 슬라이딩 사인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반면 폐렴과 관련된 사인은 첫째, 불규칙하고 두꺼워진 흉막선, 두 번째, 여러 개 또는 확산된 B라인 패턴입니다. B라인은 인터로뷸라 셉툼에 플루이드가 존재하여 초음파가 반사되면서 발생되는 아티팩트로 흉막선의 수직으로 고에코의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정상폐에서는 한 개의 B라인이 보일 수도 있지만 폐렴에서는 3개 이상의 여러 개의 패턴으로 B라인이 발생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세 번째, 폐 조직에서 에어 부족 현상으로 인해 컨솔리데이션 패턴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초음파 영상에서는 마치 리버의 실질과 같은 패턴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소노는 멸균 상태를 유지하기 쉽고 방사능에 노출될 위험이 없으며 저렴한 가격에 휴대가 편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사용하기에 최적의 제품입니다.